안녕하십니까. 부평을 박산원 의원입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 전쟁 공동체로서 전쟁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복수의 국가군을 의미합니다. 한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방어할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의무, 법률적 의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미일 동맹은 왜 안 될까요? 한미동맹에서 전쟁의 결심, 지속, 종결은 한국 정부와 한국 통수권자가 주도하여서 결정합니다. 한국 주도하에 북한에 대한 외교 협력도 유도하고 긴장도 완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권한이 보장되는 것이 한미동맹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튼튼한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남침을 혹은 제2의 가상적인 전쟁을 억제하고 정 필요하다면 일본의 병참적인 역할은 군사협력 차원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한미동맹입니다. 그에 반해서 한미일 동맹은 의도치 않은 분쟁 또는 군사적 위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런 준비 없이 연루되거나 종속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한미일 북중러 대결 구도로 인한 안보 비용의 과다 발생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일본의 이해에 따라서 오키나와 센카쿠, 타이완으로 이어지는 분쟁에 대한민국이 연루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점은 이 전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주도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아가 남북관계에서도 대한민국의 주도권은 상실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피세계 3원색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과 미국이 합쳐지면 노란색과 파란색이 합쳐지면 녹색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일본이 합쳐지면 제3원색의 중앙에 까만색이 되고 말죠. 이런 것처럼 한미동맹과 한미일동맹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 보장되는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한미일동맹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 대한 파견, 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 제60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다시 한번 환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66조에 따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 보다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안보 위기에 새로운 위기의 함정에 몰아넣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